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머나먼 지리산 인근까지 가서 이것저것 채집하면서 눈에 띈 게 있습니다. 바로 해충인 매미나방. 이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어디 가나 볼 수 있는데요. 이상하게도 요즘에는 좀 개체수가 좀 줄어든 것 같기도. 근데 제가 오늘 이 매미나방을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에게 먹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잡아왔는데요. 바로 피라냐 그리고 고대어에게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. 두둥 두둥 두둥. 이 친구가 랴냐랴냐 피랴냐인데 방금 먹은 거 보셨어요? 바로 이 친구가 귀여운 매력인 사료 먹는 피랴냐입니다. 굉장히 독특하죠? 사료도 냄새를 알고 얘가 잘 찾아 먹어요. 심지어 곤충도 잘 먹습니다. 야 그래도 야 너 많이 크고 많이 잘생겨졌다. 와 야 심지어 구석에 박힌 거 그것도 찾아 먹어. 응? 자 여러분들 방금 피라냐 표정 보셨죠? 빨리 달라고 하는데 지금 매미나방 유충이 지금 이제 막바지여서 개체수가 많이 적고 거의 나방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나봐요. 얘가 거의 종영인 것 같아요. 진짜 크고 와 이거 털 보세요. 다리는 뾱뾱이 당긴 것 같냥. 제가 이 친구를 저기 피라냐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야야야 피라냐야 여기. 자 여기 먹이 왔어요. 피라냐야 여기 먹이 왔어요. 피라냐야 여기 먹이 왔어요. 여기 먹이 왔는데 옳지 옳지 여기 나와봐. Nope. 지금 저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에 매미나방이 둥둥 떠 있는데 보통 이 친구는 진짜 뭐가 올라가던 눈앞에 보이면 바로 무는 성향이 있거든요. 물론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먹이라고 자기가 인식을 하는 이렇게 작은 물체들이 붕붕 떠 있으면 무조건 물어요. 물론 사료도 냄새 맡고 무는 거긴 하지만 못 본 건지 뭔지 제가 한번 가까이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야 여기 옳지. 야 지렁이 같다. 네, 안 먹네요. 네, 피라냐 사료만 먹어요. 자 그렇더라면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 푸른 상어님에게 갈 이 가 같은 경우에 먹을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얄루! 오! 야야야야야 좀 크지? 오 좋아요. 야 좀 크지? 야 그래도 꼴꺽해라. 야 그래도 가 친구가 그래도 나름 크나큰 먹이를 입에 물고 먹어주려고 합니다. 나이스 샷! 해충 박멸!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명성이 피라냐인데 피라냐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. 이거 한번 먹어봐라. 아직 먹지 마. 자 이번에는 누구한테 먹을 거냐면 저는 똑똑하게 우리 절지류 친구들한테 먹여보려 하는데 얘는 귀뚜라미 아직도 안 먹었다. 바로 요 친구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? 얼굴이 큰 만큼 이빨도 크다라는 건데 한번 사냥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야 빨리 먹어라. 애미나방의 위험인가? 야 뭐야 왜 떨어워. 야 왜 떨어워. 야. 이 친구가 되게 웃긴 게 가까이 가면 도망가 좀 뒤로 가려고 하면 조금씩 따라와. 야 너 그냥 먹지 마라. 와 피라냐도 안 먹고 닭다거미도 안 먹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타란툴한테 뭐야 너 먹는 거지 너는. 먹으면 내년에 매미나방 유충 100마리 잡아다 줄게. 와 먹었다. 와 먹는구나 이 친구들은. 아닌가? 와 이 털이 확실하게 방어 행동을 하나봐요. 누구한테 먹여야 되냐 그러면. 야 먹지마. Nope. 이번에는 마스카라 타란툴라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먹성이 대단한 친구거든요. 자 우선 앞발로 악수는 했고 얘는 먹는다. 야 드디어 타란툴라 한 마리가
먹이 반응을 보였습니다. 피라냐도 안 먹는. 그래 좋아. 그리고 굉장히 멋진 홍대 정관한테도 한번 줘봅시다. 에이? 에이? 내가 이 친구들까지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붙잴 수 없다. 펜티스야 여기 있다. 야 펜티스야, 펜티스야 나 때리지 말고 이거 가져가라. 옳지 펜티스야, 그거 가져가. 옳지 옳지. 아이고 내가 널 잊고 있었구나. 그래 그래 자라야 너 이거 먹어라.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게 진짜 맛있대. 어? 야 뭐 냄새 성애자도 아니고 냄새만 맡냐? 야 뭐 냄새 성애자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? 뭐 확실한 거는 뭐 이런 파충류나 뭐 비어드래곤 뭐 이런 친구들은 다짜고짜 가서 아작아작 씹어 당연히 먹을 거고, 혀가 있어서 조금 따끔따끔할 수도 있어서 파충류에게는 뭐 줄 것 같고 안 더웠다. 아 사실 요거까지 안 꺼내려고 했는데 바로 짜잔 사마귀입니다. 자 저번에 제가 사마귀 하나 영상 올린 적 있었잖아요. 사마귀에게 거머리를 준다면 바로 이 영상인데, 아 이 친구가 그 영상 찍은 다음날에 바로 폐사를 하게 됐어요. 좀 아쉽게도 그렇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사마귀 친구들이랑 또 한 마리 육식자가 있거든요. 육식곤충 그 친구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메 입맛 따시는 거 봐라. 오우 앞다리 청소하는 거 뭐. 자 친구야 이거 하나 먹어보세요. 옳자 맛있는 영양식이다. 이게 걸어다닌다. 영양식이 걸어다닌다. 아이고 야 너 나름 겁이 많구나. 야 어디까지 갈 거야. 제가 이 친구들까지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도망가. 자, 왜 안 먹을까요? 그렇다고 귀뚜라미를 한번 줘볼까요? 뭐야, 귀뚜라미는 바로 잡았어. 뭐야? 귀뚜라미는 먹는데 진짜 메미나방일중을 진짜 드럽게 안 먹습니다. 무슨 냄새가 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있나 봐요. 야, 너도 혹시? 친구야 너는 먹겠지? 자, 야 드디어 하도 안 먹어서 제가 한번 그냥 줘봤는데 이 친구는 또 먹네요. 오우 되게 세게 물었어. 오 그래 맛있게 먹어라. 와 이 메미나방유충이 많은 생물에게 먹이가 잘 안 되네요. 아 자연에 많은 이유가 있었어. 아유 마지막 희망이네요. 형님 아이고 그 전에 거머리도 먹어주시더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형님. 아 맞다 이 친구 앙컷이었지. 아, 감사합니다 누님. 자 여러분들 보셨죠? 제가 뭐 고대어부터 뭐 피랴냐 사마귀 타란툴라, 정갈,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친구들, 심지어 펜티스까지 부탁을 해서 먹여보려 했는데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.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주춤거리거나 그냥 가시가 있어서 바로 뒤로 빼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이 메미나방 해충 자연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. 생물들이 안 먹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, 해충은 사람이 잡아야 한다.